안녕하세요. 너무 오랜만에 영상을 찍으려고 하니까 조금 죄송하고 민망하긴 한데 그래도 저는 그동안 육아하느라 바빴고요. 뭐 이사도 했고 이렇게 저렇게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유튜브 영상을 찍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니 앞으로 조금 더 열심히 노력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오랜만에 제가 파스타 하나 또 공유하고 싶어서 영상을 찍기로 결심을 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여기 다운타운에 새로 오픈한 이태리 식당에 가서 밥을 먹었는데 오늘의 스페셜 메뉴 중에 화이트 라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이트 라구가 뭐지? 했더니 생선으로 만든 라구 소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켜봤어요. 근데 너무 담백하고 맛있게 먹었어요, 정말. 근데 제가 그래서 이거 만드는 거 어렵지 않겠다. 그리고 저의 그 지인 중에 또 해산물을 엄청 좋아하는 분이 계셔가지고 그분 생일을 기념해서 만들어드리고 싶어서 얼마 전에 집에서 한번 만들어봤는데 너무너무 간단하고 생각했던 것 같은 그런 맛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 공유해드리면 여러분들이 활용하시기 좋겠다 싶어서 오늘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가 그때 식당에서 먹었던 거는 브란지노라는 생선으로 했는데 저는 이 가자미를 준비해봤고요. 이게 보통 뭐 사이즈가 뭐 크기도 하고 작기도 하지만 제가 샀던 거가 너무 커가지고 그때 반을 쓰고 반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남겨놨어요. 그래서 가자미 반 토막. 흰살 생선 쉽게 구하실 수 있는 다른 걸로 하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거는 제가 소개해드린 포모도리니 파스타 만드는 거하고 재료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방울토마토, 그리고 엔초비, 그리고 마늘, 올리브오일, 화이트 와인, 파슬리. 그리고 오늘은 드라이 면으로 한번 해볼게요. 더 쉽게 구하실 수 있으니까 한번 만들어볼게요. 면을 올려주시고요. 달궈지도록 해놓은 상태에서 마늘 썰어줄게요. 정말 이 생선이 들어가는 거 빼고는 거의 제가 전에 알려드렸던 포모도리니 파스타 만드는 것과 거의 동일하거든요. 마늘 지금 한 움큼 정도 했어요. 이게 아무래도 생선이 들어가는 파스타다 보니까 조금 더 많이 제가 마늘을 넣었거든요. 러프하게 다져주시면 돼요. 이게 또 너무 얇게 다지면 이 마늘 향 처음에 올리브 오일에 기름 낼 때 마늘이 금방 타요. 그래서 너무 작게 안 잘라주셔도 되고 균일하게 막 이렇게 사실 이렇게 막 저며도 잘 타더라고요. 얇으니까. 또 저는 항상 그냥 파스타 할 때 마늘은 이 정도로 그냥 러프하게 펑펑펑 써는 정도가 딱 좋은 것 같아요. 자, 마늘 준비되어 있고요. 올리브 오일 팬에 정확히 얼마라고는 말씀드리겠는데 그냥 적당히 넓은 팬에 바닥에 다 잠길 정도로 깔아주시고요. 이거 지금 됐네요. 한 2 테이블스푼 정도 되겠네요. 그 다음에 오일이 익어지고 있으면 마늘 넣습니다. 마늘 향이 이렇게 나고 있으면 이제 우리의 감칠맛 넣어주겠습니다. 젓가락. 우리 젓가락 하나밖에 없지? 다행이다. 젓가락. 어차피 얜 생선이 들어가니까 사실 안 넣으셔도 되는데 그냥 약간 조미료 역할 하듯이 엔초비도 한 필레 정도 넣어주고요. 여러분들이 제 포모도리니 만들어 보셨던 분들이면 여기까지는 다 똑같죠. 너무 약간 브라운이 되고 있으면 방울토마토 한 팩 그리고 불을 약간 줄이고 조금 익히세요. 뚜껑 덮고 조금 줄게요. 자, 토마토 약간 익고 있는 사이에 생선 그냥 저는 뼈채 손질해 왔거든요. 필레로 하면 사실 가시가 없고 더 좋긴 한데 저는 이게 그래도 그 생선에서 나오는 주스하고 이런 게 좀 다 어우러진 맛이 좋을 것 같아서 저는 그냥 뼈채 통째로 준비했어요. 그래야 이게 뼈 붙어있는 살이랑 뭐 이런 게 더 또 우러날 것 같아서. 근데 제가 그래서 바른다고 발라서 나중에 이제 파스타 섞을 때 살만 바르기는 했는데도 저희 남편 컴플레인을 조금 하더라고요. 가시가 있다면서. 씨는
핵은 뭐야? 가시가 있다면서 필레로 쓰셔도 된다는 말씀. 제가 전통을 준비했습니다. 자, 소금 그냥 표면에만 소금, 후추 살짝 뿌릴게요. 어차피 소스에 나중에 간을 다시 할 거지만 살짝. 자, 토마토가 어떻게 입고 있는지 볼까요? 맛이 있어요. 살짝 이렇게 마늘도 기름에서 우러나오고 방울 토마토도 살짝 익고 있을 때 너무나 간단하게 정말 이 생선을 넣어주면 돼요. 중간쯤에 다리를 잡고 넣어준 다음에 여기서 한 가지 다른 거는 화이트 와인을 넣어주는 겁니다. 화이트 와인, 요리용 이렇게 큰 와인이 있어요. 화이트 와인은 그냥 사실 저는 조금 이렇게 피노 그리지오나 조금 더 뭐라 그럴까 산뜻한 스타일의 품종을 많이 요리할 때 써요. 좀 신맛이 있고 이런 거 좀 너무 농고 이런 샤르드네 이런 거보다는 피노 그리지오, 뭐, 사비뇽 블랑 이런 거 요리용으로 쓸만한 거 되게 저렴하게 잘 구하실 수 있잖아요. 와인을 자작자작 잠길 정도로, 생선이 자작자작 잠길 정도로만 한 반컵 정도? 반컵도 안 된 것 같아요. 부어주고요. 그리고 약간 중간 정도 불에 뚜껑을 덮고 익혀줄게요. 자, 그래서 한 10분 정도 지난 것 같아요. 이게 생선 크기 따라 다르겠지만 적당히 생선이 안에 살까지 익을 정도? 지금 보시면 하얗게 이 생선들이 다 익어 보이죠? 한번 살짝 열어볼게요. 아직 뼈에서 완전히 떨어지지 않는 거 보니까 조금 더 익혀야 될 것 같아요. 몇 분 정도만 더 익혀볼게요. 그러는 사이 물을 끓여야죠, 이제. 제가 예전에 브로콜리 파스타 처음 알려드릴 때 자세하게 나눴던 것처럼 파스타 물 삶는 거, 소금 넣는 거 이런 거는 다 진리라 믿고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먹어봤을 때 간이 느껴질 정도의 간간함. 저는 항상 그렇게 삶아요. 생각보다 소금을 많이 넣어요. 그래서 막 오 짜겠다 싶은데 사실 이렇게 넣어도 먹어보면 그냥 싱거운 국 정도? 그러니까 간기가 조금 느껴지는 정도의 물. 그리고 생선이 마저 있는 동안 물을 끓이고 있을게요. 생선이 준비되고 물이 끓는 사이에 놀면 뭐합니까? 이따가 늘 가니쉬도 다 준비해 놓을게요. 파슬리 손으로 이만큼 한 큰 정도 뜯어서 헹궈서 역시 넉넉하게 퍽퍽퍽 다져놔 줄게요. 이게 완전히 익으면 살에서 이렇게 싹 떨어져 나올 정도거든요. 아직 조금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생각보다 얘가 도톰한 녀석이네요. 이게 만약에 필레나 얇게 돼 있을 경우에 금방 익을 거니까 이렇게 절대 오래 안 하셔도 되고 저는 뼈채 이렇게 지금 요리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더 걸리는 것 같아요. 오븐에서 그냥 생선 자체로만 익혀도 한 15분 정도? 저는 그렇게 익히거든요. 그런 식의 맥락으로 그 정도 시간 봐주시면서 조금만 더 익혀볼게요. 자, 이제 생선이 다 익은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 생선을 살살 조심히 들어서 일단 옮길게요. 살짝 옮겨놓고요. 그리고 지금 이 밑에 생선 국물이랑 다 어우러진 이 토마토를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방법으로 으깨주겠습니다. 예전에 이거 뭐냐고 막 물어보시고 어디 샀냐고 물어보시고 저도 아주 굉장히 오래전에 산 그 밋프레셔 같은 거였어요.
최근에도 안 그래도 보이면 알려드려야지 했는데 잘 보이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냥 감자 깨는 거. 뭐 정말 정 없으면 저는 어디 가서 뭐 요리하거나 그럴 때는 머그컵 잘 닦아가지고 컵 좀 누르기도 하고요. 자, 이렇게 어차피 토마토가 많이 익어져 있어서 살짝만 눌러줘도 이렇게 벌써 소스 형태가 돼요. 그러면 이 소스는 완성이고요. 불을 잠깐 꺼놓고요. 이제 이 사이에 생선살을 발라야 되는데 사실 뭐 그렇게 뭐 어렵지 않아요. 이게 이제 으깰 때 같이 들어가 있으면 살이 다 으깨지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국수 넣고 버무린 다음에 위에다 얹는 식으로 생선살은 그렇게만 얹을 거거든요. 그래서 잘 바르고 있고 껍질도 싫으시면 빼셔도 돼요. 하얀 살만 원하시면 그렇게 하셔도 되고 뭐 껍질 난 좋다 하시면 그냥 넣으셔도 되고. 그래서 살들을 발라보겠습니다. 제가 살 조금이라도 더 넣어보려고 약간 막 알뜰살뜰하게 살을 발랐더니 가시가 많이 들어가서 컴플레인을 들었어요, 남편한테. 이런 옆에 붙어 있는 이런 잔살들이 맛있는데 여기 가시들이 많이 붙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게 국물도 좀 나오고 해서 뼈채 있는 걸 썼는데 이 과정이 좀 부담스러우시고 귀찮으겠다 싶으신 분들은 그냥 필레 사다가 하셔도 돼요. 필레로 사오셔서 하셔도 되고, 중요한 건 이 파스타랑 섞고 할 때까지 이 생선 그대로 두지 마시고 생선은 나중에 얹어진다는 거. 그래야 얘가 덜 부스러지고 약간 이렇게 청크청크가 막 있어요, 먹을 때. 그게 훨씬 맛이 좋더라고요. 다 섞어가지고 으깨진 것보다. 자, 그래도 최대한 살들을 잘 발라보겠습니다. 뒤에도. 욕심내서 이제 이런 거 들면 장가시가 엄청 들어가는 거예요. 조금 과감히 포기하고 아니면 그냥 이렇게 쓱 입으로 바로 들어가면 되고 이런 거는. 자, 그러면 적당히 바른 살들만 준비를 여기 해놓고요. 껍질하고 가시들은 옆으로 치워주고요. 자, 이렇게 준비해놓고요. 이제 파스타 먹으면 면을 삶아보겠습니다. 바르고 계시군요. 포기 안 하고 열심히 바르고 있어요. 파스타 끓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니까 포기 안 하고 있어요. 한 살이라도 더 벌려고. 한 살이라도 더 바르려고. 박스에 10분이라고 적혀있는데 저는 일단 넣고 다 담겨지면 이제부터 한 8분 정도 맞춰볼게요. 자, 이제 파스타가 한 2분 40초 정도 남았고요. 그 사이에 이제 소스는 아직 따뜻한 상태인데 제가 파스타에 소금간을 충분히 했지만 그래도 지금 여기에는 아까 생선에 뿌린 소금 위에는 소금이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씨푸드가 좀 소금기가 염분이 있고 해서 저는 일단 안 넣었었는데 살짝 맛을 한번 볼게요. 그냥 토마토의 그 시큼한 맛이랑 생선이랑 잘 어울려지긴 했는데 역시 소금기는 전혀 없어요. 여기다 살짝만, 그래도 소스니까 소금간을 좀 할게요. 보통의 간은 다 면수에서 제가 국수 삶을 때 소금을 여기 많이 넣으니까 여기서 해결이 되긴 할 건데 그래도 아주 조금만 넣었습니다. 그냥 포모도로랑은 느낌이 달라요. 확실히 와인도 들어가고 생선도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뭔가 좀 시큼하면서도 좀 담백한 맛? 보시다시피 뭐 생선 살 바르는 거 이외에는 크다 귀찮은 일이 없기 때문에 그냥 뭐 흰살 생선 어떤 종류나 있는 거 마켓에서 신선한 거 보이시면 집에 와가지고 집에 이제 씨푸드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면 해서 한 끼 드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제가 맞춰놓은 8분이 올렸어요. 그러면 그래도 한번 끊어서 30초에서 1분 정도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항상 파스타 따라도 다르고 또 프레쉬 파스타 할 때는 먹어보는 게 최선이에요. 그리고 먹어보면서 지금 간도 봤어요. 소금이 조금 더 들어가야겠네, 이런 식으로.
여기도 들어가도 되고 아니면 그냥 소스에 넣으셔도 되는데 어차피 옮기면서 면수가 들어가면서 간이 되는 거를 저는 선호하기 때문에 면에 간간함이 있는 게 좋아요. 조금만 더 익히고 다시 한번 맛을 보고 소스에 투하하겠습니다. 30초에서 1분가량 다시 지났어요. 근데 괜찮은 것 같아요. 조금 더 삶는 게 좋으신 분들은 조금 더 삶으셔도 되고. 자, 그러면 이제 소스로 옮겨볼게요. 자연스럽게 이 간이 된 면수도 살짝씩 섞이고요. 자, 그 다음에 소스에 다시 익히고요. 올리브 오일 조금만 더 한 번 정도 주질하고 같이 섞어볼게요. 잘 버무려지고 다시 배인 거 같으면 이제 우리의 주인공 생선을 넣겠습니다. 넣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막 버무리면 살들이 다 막 흐트러져요. 그러니까 적당히 그냥 살짝씩만 섞어준다는 생각으로 해주셔야 돼요. 살짝. 그냥 그래도 아직도 그 피쉬의 청크가 느껴지는 정도로만 부서지게. 너무 부서지면 맛없어요. 비적비적 섞어주신다는 정도로 완성입니다. 생선살이 부서지지 않게 조심조심 한 접시 담아볼게요. 밑에 있는 소스 많이 묻어있는 국수부터 뒤적뒤적해서 만지시고 위에 생선살도 조심조심 얹어주시고요. 그리고 뭐 나이들 먹을 거면 생략하셔도 되는데 항상 좀 매콤해야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페퍼론치노도 위에다가 조금 뿌려줄게요. 그리고 좋은 올리브 오일 위에 조금 드리즐 해주시면 화이트 라구 피쉬 파스타가 완성입니다.